안녕하세요. 원샷 원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컴활 2급 실기 계산작업 7강 상시 출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고사항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시 출회 문제 1번입니다. 표 1에서 입사일자 C3부터 C11셀이네요. 관련이 있는 셀이 C3부터 C11셀 여기가 관련이 있고요. 전제 날짜, 오늘의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기간을 여기를 말합니다. 표시하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근무기간을, 그리고 5년 미만, 5년보다 작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무기간은 전제 날짜의 연도 마이너스 입사일자의 연도가 되겠네요. 근무기간 뒤에 년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예, 8년 이렇게 되네요. 물론 공백일 때는 년이 표시되면 안 되겠죠. if, year, today 함수와 and 연산자가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if와 이렇게 다른 함수가 사용이 되면 대부분 99%입니다. if가 제일 먼저 쓰인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은 if를 몇 번 써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의 종류의 가지수가 5년 이상인 것과 5년 미만입니다. 답의 가지수가 두 가지네요. 그러면 if의 개수는 2-1은 1, 한 번을 써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뭐를 구해야 되겠다? 오늘의 연도입니다. 오늘 연도 빼기 입사일의 입사의 연도가 되겠죠. 연도를 빼서 이것이 5년 미만이니까 어떻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크거나 같다 5, yes가 있고요. yes가 있고 no가 있고, yes면 뭐 근무기간 오늘의 연도 빼기 입사의 연도를 하면 되고, no면 공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깥에 if가 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연도는 오늘이니까 today가 되겠죠. today를 무엇으로 둘러싸면 되겠다? if로 둘러싸면 될 것이고, 입사의 연도는 이열이죠. 이열에 뭐 입사일에 입사일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2013이니까 10년이네요. 예, 지금 2023년이니까 10년이 나오면 될 것이고, 그리고 2021입니다. 2021은 2년밖에 안 되죠. 지금 2023년이니까 공백은 땅따옴표를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fx, if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i, if. 자, 먼저 논리검사, logical test가 있네요. 논리검사가 나오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이런 형식이 반드시 나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확인. 자, logical test. 자, 여기에 그것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먼저 오늘의 날짜입니다. 오늘의 연도죠. 먼저 함수 추가 year, 오늘의 연도니까 year. 물론 year이 없으시면 함수 추가하면 됩니다. year. serial number,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사용하는 날짜 시간 코드 형식입니다. 여기는 뭐 오늘이 되면 되겠죠. 오늘, 오늘을 나타내는 함수가 무엇이다? today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수 추가 today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약간의 당황스러운 면을 가지시는데요. 함수 인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if로 갈게요. 자, 이것이 뭐가 된다? 오늘의 연도가 됩니다. 빼기 뭐 입사일의 연도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연도 구하는 함수인 year. 자, serial number 어떤 거에 연도가 될까요? 입사일이 되겠죠. 입사일. 그리고 if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연도가 되고 빼기 입사일의 연도가 5 이상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5이면 어떻게 된다? 근무 연한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 똑같이 한번 더 이 부분이 한 번 더 사용이 되면 되는데요. 이것이 근무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물론 해주셔도 되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근무 기간이 되고 엔더, 그리고 땅따옴표하고 뒤에 년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년. 거짓말이면 공백이라 그랬죠. 공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value if true, 참일 때는 근무 기간이 나타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저는 위에 똑같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했는데요. 방금처럼 이것을 함수 추가를 이용해서 똑같이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한 걸로 하겠어요. 시검은 일시적이네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 자, 다 공백이네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2023에다가 2019를 빼면은 4가 되죠. 공백이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 이거 채우기 핸들러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셀 번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의 답을 구할 때는 이 셀을 찍었습니다. 이거의 답을 구할 때는 이 셀을 찍어야 되겠네요. 찍는 셀의 위치가 같다 다르다. 다를 때는 아무 어달라 사인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빼빼한 십자가 채우기 핸들러로 쭉 당겨주신 다음 내가 생각했던 신전과 공백이 맞죠?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 자 if와 이렇게 다른 함수가 사용이 되면 대부분 if가 먼저 쓰인다는 거 하나. 두 번째, if의 개수입니다. if의 개수는 답의 종류의 개수 마이너스 1개입니다. 지금은 답의 종류의 개수가 2개네요. 2개니까 이 마이너스 1하면 if를 한 번 쓴다는 거. 다음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년을 어디에 썼습니까? value if true일 때 년을 적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적지 않고 끝에다가 end 년을 하게 되면 if를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end 년을 하게 되면 공백에도 그냥 여기다가 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틀린 게 되겠죠. 공백에는 공백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3일 때 년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 10 학점 H3부터 H10이네요. 자, H3부터 H10 관련이 있는 셀입니다. 자, 표준 편차를 H11 셀에 계산하시오. 예, 여기에 H 계산해라 이 말이네요. 학점의 표준 편차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아, 그러니까 0.345는 0.3으로 하고 라운드 반올림하는 함수죠. STDEV. 자, 이거 자주 사용하는 함수는 아닌데요.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입니다. 일단 한번 STDEV 함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 안 쓰는 함수,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시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FX 눌러서, 자, STDEV, S 쭉 내려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찾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찍으시고, 자, 표본 집단에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표준 집단에서 당연히 숫자니까 텍스트나 논리값은 제외됩니다. 확인. 자, 한번 볼게요. 넘버 1, 넘버 2 나왔네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넘버 2는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시험에 넘버 1, 넘버 2가 나올 때 넘버 2가 사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넘버 1 한번 읽어볼게요. 모 집단에 해당하는 인수로서 255개까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어떤 것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것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그리고 0.6 얼마네요. 확인. 자,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하고 두 번째 이것을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죠. 반올림하는데 잘라버리겠네요. 이니까 정확한 정답은 0.612가 나오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나는 어떻게 했는지 봅니다. 먼저 표준 편차를 구하고 STDEV로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반올림 라운드를 했습니다. 따라서 라운드 안에 STDEV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은 항상 찍고 출발이죠. 답이 나올 셀을 찍어주시고 FX 눌러서 라운드입니다. R. 자, 라운드 선택하겠습니다. R-O-U-N-D 문제지에 나와 있으니까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툴을 지정한 자리수로 반올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자, 넘버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올림하려는 수입니다. 자, 이 수가 여기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는 어떻게 구했다? STDEV로 구했죠. 따라서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함수 추가 이것입니다. 눌러주시고 우리가 연습했던 거니까 나타나네요. STDEV 눌러주시고 자, 넘버 1 뭐 표본 집단에 해당하는 인수로서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역을 잡아주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학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랬더니 자 숫자가 나왔죠. 0.6122 이 숫자가 맞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은 항상 함수의 첫 번째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되었네요. 맞고요.
두 번째 넘버 디짓입니다. 찍어주시고 자 여기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지정합니다.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플러스 값, 소수점 이상은 마이너스 값. 그래서 소수점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요. 지금은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요거 답을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0.61까지 놓으면 되네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니까 2. 자, 위에 한번 찍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셋째 자리까지 했습니다. 0.61. 내가 생각했던 답과 실시 답이 이렇게 일치하죠? 맞았단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채워지면 꼭 위에 한번 찍어주셔야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답과 실제 답이 이렇게 일치합니다. 즉, 맞았단 말이 되겠죠. 이거는 지워주시고 뭐 간단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처음 보는 함수 또는 잘 모르는 함수도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 3에서 표 3입니다. 제품명 B15부터 B13 한번 볼까요? 이것이 되겠네요. 15부터 23 관련이 있고요. 건조기네요. 이 중에서 건조기 이거 찾아내는 것 크게 문제없죠? 됐고요. 제품의 판매 금액이네요. 이것이 되겠습니다. 평균을 계산하시오. 예, 이것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건조기인 거 이것이 되겠네요. 이것의 평균을 계산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평균 계산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어떤 거 자동 합계에서 평균 눌러주시고 구하고 싶은 셀 클릭 컨트롤 키 눌리고 찍찍 엔터. 자 이거 6,970 66,000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D-Average를 사용하면 가장 간단한데요. 이게 의외로 수학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네요. SUMIF와 COUNTIF가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요. 우리가 성적이 100점짜리가 하나 있고 90점짜리가 있고 80점짜리가 있습니다. 이 성적, 세 과목의 성적입니다. 평균은 얼마가 됩니까? 90점. 어떻게 구했나요? 일단 이거 세 개를 더합니다. 더했더니 얼마? 270이죠. 나누기 몇 과목이다? 하나, 둘, 셋. 세 과목입니다. 그래서 평균 90점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합계를 구한 다음 나누기 그 결과를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개수를 나누어주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면 됩니다. 자, 먼저 SUMIF를 이용해서 제품명이 건조기인 거에 판매금액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FX 눌러주시고 먼저 SUMIF를 사용해라 그랬죠? 에서 SUMIF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지정된 셀들 여러 개의 합을 구합니다. 예 맞습니다. 확인 다음 랭 나왔네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랭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 들입니다. 자, 셀들이니까 찍는단 말일까요? 드래그 한단 말일까요? 셀들은 복수죠? 드래그 한단 말입니다. 조건에 맞는지를, 그러니까 조건에 맞다, 안 맞다 판단할 것을 드래그 해주세요. 자, 드래그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조건은 뭐예요? 건조기인 거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건조기가 들어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왜요? 아니, 어떨 때는 제품명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던데요. 예, 이렇게 레이블까지 드래그 하는 경우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는 함수만 그렇고 나머지는 레이블이 지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조건이 되겠죠? 자, 여기는 더할 셀의 조건을 지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숫자를 적든지 식을 적든지 글자를 적으란 말입니다. 자, 이 안에서 여기에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건조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건조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건조기 마지막 썸랭 읽어보겠습니다. 합을 구할 실제 셀들이니까 드래그 해주세요. 뭐를? 합을 구할 것을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니까 드래그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아니면 이것이 되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선생님 왜요? 아니 이거 다 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했지 않습니까? 더할 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건조기인 것들의 이거에 합을 구하는 게 됩니다. 요거 드래그를 하더라도 건조기의 합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 위에 한번 찍어주시고 확인. 자 2억 9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자 여기다가 수식 입력 줄 클릭해 주시고 나누기 뭐 카운터 if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fx 눌러주시고 물론 선생님 여기서
슬래시 하고 함수추가 누르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편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추가 카운트 이쁘니까 C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ount, count, if, count, if. 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영역 지정한 거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확인. 자, 다음 랭이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랭은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네요. 셀 범위라는 것은 복수이며 드래그 해주세요. 뭐를? 조건에 맞다 맞다 판단할 것을 드래그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죄송합니다.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칸. 자, 여기에는 자, 숫자나 식이나 텍스트, 글자 형태의 무엇이다? 조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건조기가 되겠죠? 그래서 건조기. 마지막까지 채워주면 위에 한번 찍어주시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땅따옴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3이 되겠네요. 자, 내가 생각했던 답이 얼마인가요? 6억 6,970만원 정도. 실제 답도 얼마? 6,970만원. 이 두 내용이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맞단 말입니다. 맞으니까 뭐 확인.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예,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표 4에서 성별 G15부터 G23. 자, G15부터 G23 관련 있는 셀을 제가 표시했습니다. 이 여자이면서네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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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것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찾는 거 크게 문제가 없죠. 여자이면서니까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점수가 70점 이상인 합격자 수. 자, 그러면 이 중에서 70점 이상인 거 이거가 되겠네요. 자, 이 사람은 점수가 70점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되었고. 자, 조건을 여기 입력해라 그러네요. 조건을 여기 입력합니다. 먼저 항상 이 조건은 레이블을 필요로 합니다. 자, 성별 컨트롤 C. 물론 다자로 쳐도 좋지만 복사 붙여넣기가 깔끔합니다. 점수 컨트롤 C, 컨트롤 V. 성별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자. 컨트롤 C, 컨트롤 V. 점수는 이면서니까 엔드입니다. 엔드일 때는 같은 줄의 조건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70점 이상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얼마? 70.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적었습니다. 합격자, 계산된 합격자 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네요. 3명이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하나, 둘, 셋. 이것의 정확한 정답은 3명이 정답입니다. 답은 꼭, 정확한 정답은 꼭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또 요거 답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되었고요. 자, DSUM이나 DAVERAGE나 DCOUNT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ENDER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DSUM, SUM이니까 합계, AVERAGE니까 평균, COUNT가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는 거네요. 따라서 지금은 DCOUNT가 사용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함수를 모르시면은 나중에 찍어보시면 됩니다. 세 개 다 찍어보시면 숫자 재리는 거, DCOUNT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찍어주시고 항상 엑셀은 찍고 출발입니다. 에펙터 눌러주시고 자, DCOUNT죠. DCOUN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이거 읽는 거 버릇이 되셔야 됩니다.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터라는 것은 테이블 내용 전체를 말합니다. 테이블 내용 전체의 필드에서 숫자를 포함한 셀의 수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테이블 내용 전체에서 조건에 맞는 셀 수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엑셀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외워서 뭐 찍고 드래그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확인. 자, 다음 데이터베이스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셀 범위 드래그 해주세요. 무엇을? 데이터베이스를 드래그 해주세요. 이 말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테이블 내용 전체. 따라서 이 내용은 주인님 테이블 내용 전체를 드래그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테이블 내용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병합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번호부터 이렇게 드래그. 다음 필드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적든지 레이블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 저는 숫자를 적겠습니다. 즉 이 칸에는 뭐 이거나 이것을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숫자는 1, 2, 3 중에 하나를 적으면 되는데요. 1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죠.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인데요. 자, 지금은 디카운트입니다.
디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은 안 된단 말입니다. 3번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3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일을 했다 가정할게요. 일을 했다면, 자, 틀려보겠습니다. 자, 밑에 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때 고쳐줘도 됩니다. 일단 틀려놓고 볼게요. 마지막 칸. 자, 읽어보겠습니다. 차별 조건 있는 셀 범위입니다. 셀 범위 너무 많이 넣어줘. 드래그 해주세요. 뭐, 조건을 드래그 해주세요. 우리 조건 입력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채워주면 위에 한번 찍어주시고요. 내가 생각했던 답은 3이었는데 0이잖아요. 틀렸죠? 이게 글자라서 안 되는 겁니다. 디카운트는 카운트 A가 글자,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고 카운트는 뭐 숫자 셀의 개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2가 안 되고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3. 내가 생각했던 답도 3이 맞죠? 맞으니까 확인. 다음, 3이 정답이 아닙니다. 뒤에 무엇이 붙어야 된다? 명.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에 찍고 엔터. 땅따옴표 무엇? 명. 땅따옴표 엔터. 이게 끝이 됩니다. 채우기 핸들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달러 사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7회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5번이 지렛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5번. 자, 표 5에서 학생 코드 A28부터 A37이네요. A28부터 A28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37에 찾아내는 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와, 학과 코드표 F35부터 G37 F35부터 G37이 되겠네요. 예, 관련 있네요. 이용하여 학과 코드를 표시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학과 코드의 의미, 학과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아, 이것이 되겠네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것이 CS이면 학과는 인문학, PS면 정책과학, SS면 사회과학, 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V룩업, H룩업, Left, Middle, Right 함수 중 맞는 것을 선택하시오. 자, 일단 이것의 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CS가 되겠네요. CS를 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찾았더니 CS는 무엇이 된다? 인문과학입니다. 나중에 채우기 핸들러를 채웠을 때 이것은 무엇이 나와야 된다? 인문과학.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 자, 이것은 PS입니다. 자, 여기에서 찾았더니 PS 찾았습니다. 정책과학이 나와야 되겠네요. 정책과학. 마지막에 이 칸. 이 칸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요거는 PS네요. PS는 정책과학이네요. 이것도 정책과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없죠? 제가 옆에 빈칸이 있으면 적었을 텐데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정책과 뭐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인문과학인데요. 어떻게 구했는지 봅니다. 먼저 여기에서 무엇을 골라내야 된다? CS를 골라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찾을 수가 없죠? 이것을 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찾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네요. 자, 이거 문자에 처음과 마지막이 포함이 안 되면서 가운데 있는 거 뽑아내는 거 무엇이 되겠다? 미들로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것이 H룩업이 사용될지 V룩업이 사용될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답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 답들을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연결한 다음 11자를 적어보세요. 했더니 H자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거 V룩업입니다. 만약에 답이 가로로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연결했더니 이런 경우는 뭐 11을 꺼면 H자가 만들어지죠. H룩업이 사용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답이 답들을 연결해 주시고 선을 꺾고 11을 꺼보시면 H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V룩업입니다. 따라서 먼저 나는 1번 무엇을 한다? 미드를 이용합니다. 미드를 이용해서 이 결과값들 어디에 V룩업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엑셀은 거꾸로 해야 되니까 V룩업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 미들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 쓰란 말이 아니고 선택하여 사용해란 말은 이 중에 몇 개를 사용해란 말입니다. 출발. 자, 먼저 액대는 찍고 출발하고 확인하고 옵니다. 여기 찍어주시고 FX. 자, 먼저 모드에서 뭐부터 해야 된다? V룩업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V룩업. 자, 찾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배열의 천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자, 이것은 테이블에 대한 규정입니다. 배열이니까. 자, 지금 테이블은 이것이 되겠죠? 이것이 됩니다. 배열의 천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그러니까, 자, 천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라낼 때 무엇을 가지고 찾습니까? CS를 가지고 찾습니다. 그럼 CS 또는 PS 또는 SS입니다. 를 가지고 이렇게 찾는데요. 자, CS나 SS나 PS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이블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열의 천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배열에 대한 규정이며 천열이 반드시 이런 놈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 자, 다음 룩업 밸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의 천열에서, 자, 표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표라 그랬고요. 천열은 이것이 되겠죠. 천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까? ps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영어는 이것들 중에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놈의 답이니까 ps를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는 ps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 ps를 골라내는 함수가 무엇이다? middle, mid, middle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middle의 약자입니다. middle이 가운데란 뜻이거든요. 자, 함수 추가. 자, 함수 추가. mid, m. 자, mid 한번 읽어볼게요. 문자열의, 문자열이란 말은 이런 거, 글자들을 말합니다.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몇 번째부터 몇 개를 돌려받는 겁니다. 확인. 다음 텍스트네요. 한번 볼게요. 텍스트. 돌려줄 문자들이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주인님, 끄집어낼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어야 되겠죠. 다음 스타트 넘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려줄 문자열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자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P를, PS를 골라낼 겁니다. P가 첫 번째가 되며 P는 몇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있죠. 1, 2, 3.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3. 마지막 단 넘버 캐릭터 한번 읽어볼게요. 텍스트에서 여기에서 돌려줄 문자 개수를 지정합니다. 자, 우리 PS죠? 그러면 몇 개를 끄집어내야 될까요? 두 개. 그래서 2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채워지면 위에 한번 찍고요. 자, 내가 여기서 끄집어내어야 되는 것은 PS입니다. 실제로 PS가 맞죠? 맞을 때 확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브이룩업 하고 있잖아요. 항상 마지막은 처음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 테이블 얼레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표네요. 테이블에 대한 규정했었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열에서 찾는 이런 영어가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칼럼 인덱스 넘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테이블 내의 열번호. 자, 이것이 테이블입니다. 열번호는 이것이 1열, 이것이 2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1 아니면 2 숫자가 나왔죠. 값을 추출할 열을 지정합니다. 추출이라는 것은 끄집어낼 열을 지정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것은 학과가 끄집어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 된다? 2가 됩니다. 랭 룩업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정확하게 일치 그리고 비슷하게 일치, 이 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찾을 때 이 영어들을 가지고 여기서 찾습니다. 여기서 찾는데 이 영어들이 100%, 저는 100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0% 있으면 정확한 값, 100%, 그래서 100정, 나머지는 비슷한 값이 됩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PS, CS, 그 다음에 SS, PS 쭉 이런 것들이네요. 여기에 100% 다 있죠. 그러니까 100정, 정확한 값이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무엇을 쓴다? Pulse. 참고로 Pulse라고 그대로 입력하셔도 좋고 0으로 쓰셔도 좋고, 컴퓨터에서는 Pulse는 0입니다. True는 1이 되는 거예요. 저는 0을 적겠습니다. 0. 마지막까지 채워주면 위에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PS니까 끄집어내어줘야 되는 것은 정책과학입니다. 자, 내가 생각했던 답과 실제 답이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확인. 자,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당기시면 답이 맞지 않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달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거 답을 구할 땐 어떤 거 찍었나요? 이거 찍고 이거 드래그 했습니다. 자, 이것의 답을 구할 때는 어떤 거 찍어야 될까요? CS 이거 찍고 이거 드래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찍는 위치는 다르니까 달러 사인을 붙이면 안 되고요. 드래그 하는 건 어때요? 항상 같은 위치가 지정되죠. 이런 것은 반드시 달러를 붙여야 됩니다. 자, 따라서 영역 지정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죠. F35부터 G37까지는 달러 사인, 숫자와 영어에 다 달러 사인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드래그 한 다음 F4키를 이용해서 영어와 숫자에 다 달러 사인이 붙든지 보고 엔터. 다음 다시 찍고 그리고 빼빼한 십자가 채우기 핸들러로 이렇게 채우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정책과학 맞고요. 인문과학 맞고요.
정책과 맞고요. 내가 생각했던 답과 실시 답이 일치합니다. 자, 요런 거는 나중에 다 내밀어 놓어도 뭐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찜찜하니까 이런 색깔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색칠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치실 때 이렇게 다하고 채우기 없음 이렇게 지워줘 버리면 됩니다. 깨끗하게 지워주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겠죠. 자, 이름으로써 상시 7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